네, 박희석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아, 올해 뭐 작황이 뭐 평년에 비해서 조금 날씨 때문에 그렇다고 예, 해도 예, 예. 우리 유기농 유기전환기 예, 지금 그 아로니아 예. 6년차 지금 재배를 예, 하시면서 예. 아주 뭐 주렁주렁 달려서 지금 따고 지금 다 익은 상태죠? 예, 예. 아, 지금 뭐 한참 따시느라고 어머님하고 예, 예, 예. 그래요. 아, 교수님, 이 아로니아, 예. 보니까 포도 색깔하고도 좀 비슷하고, 예. 예, 그래서 이 색깔 나는 게 뭐 안토시아닌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이름이 블랙 초코베리면 예, 블랙 초코베리. 이게 까만색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완숙이 되면 네. 다크 블랙이라 얘기합니다. 아. 그래서 검정색을 띈, 진한 그 다크 블랙으로 저희가 가야지만이 거의 다 익었는데, 대개 보면 그 눈으로 볼 때는 별로 보이지를 잘 않습니다. 예. 근데 그 촬영해서 사진으로 보게 되면 예. 붉은색이 띄어지면 그거는 다 익은 것이 아니라 덜 익은 아로니아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때 수확을 하시면 안 되는데 네. 거의 다들 조급함에 의해서 너무나 빨리 수확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우리 아로니아 그러면 예. 그 이제 특히 이제 기능성 예. 작물로서 그 안토시아닌을 굉장히 강조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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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예. 얘기할 때 포도의 뭐 예, 몇 배, 예, 뭐 블루베리 몇 예, 배 예, 이렇게 얘기를 예, 합니다. 예, 예. 제 생각에는 그 포도로 보면 예. 이렇게 포도 껍데기는 아주 진한 자주색이고 예, 예, 예. 그리고 까보면 안쪽이 약간 붉은색이 예, 나는데 예, 예, 좀 연한 자주색이잖아요. 예, 예, 예. 저도 이제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예, 예. 아, 이 이름 그대로 예, 예. 이 아로니아는 예. 진 다크 블랙이라는 예, 게 예, 나와야 예. 된다라는 걸 제가 예, 예. 이해를 했어요. 그 이렇게 뭉개 보면 좀 보이나요? 이게 완숙된 건가요, 지금? 예, 예. 거의 완숙된 상태입니다. 안쪽은 어떻게 보일까요? 이게 한번 이렇게 조금 이따 칼로 제가 잘라서 칼로 한번. 한번. 예, 그래서 예, 저도 이제 그거를 좀 교정했네요. 예, 예, 예. 아, 그러면 좀 전에도 말씀하시기로 이제 농가들이 왜냐면 경쟁적으로 출하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초기 또 이렇게 빨리 내야 하루라도 빨리 내야 값을 더 받는다. 예, 물량이 좀 많지 않을 때 예, 이게 예. 아로니아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들에서 예, 예, 예. 그 경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가들이 예. 이렇게 적정한 수확 시기가 아니라 예, 예. 이렇게 해서 좀 소비자들에게 예, 예. 아로니아에 대한 그런 상품성 그렇죠. 이런 걸 좀 그냥 함유량도 그럴 테고요. 안토시아닌. 근데 지금 예. 아로니아 수확을 함에 있어서 사실 조기 수확하는 것도 사실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의 상황이 조기 예. 수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가능하면 아로니아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이 성분을 다량을 많이 함유할 수 있을 때 네. 수확을 하는 게 적절한데 저희 아로니아 같은 경우 조기 수확을 하시는 대부분 농가들이 어떤 부분이 많이 계시는가 하면 소규모로 하시면서 저장고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분들 예. 이런 분들은 일찍 수확을 해서 빨리 출하를 해서 판매를 하고 없애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그렇군요. 조기 수확을 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네. 지금도 어제도 전화가 와서 한 분이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갑자기 네. 그래서 수확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금 수확이 아니라 한 달 반 정도를 지나도 네. 이 아로니아 열매가 다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쯤 되면 잎이 일부는 빠지고 열매가 다 완숙이 된 상태입니다. 아. 그 상태의 열매를 가지고 저희가 요즘 많이 만들고 있는 아로니아 분말을 만들면 네. 다른 아로니아보다는 훨씬 더 이 성분 자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아로니아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요 얘기는 또 처음 이해를 했는데 예. 저희가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블랙, 레드, 퍼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저희 블랙 초코베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1월 중순까지가 가지만 금방 제가 말씀 올렸던 레드 초코베리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3월 달까지도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딱딱한 상태로. 예, 붉은색입니다. 예. 단.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리 식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블랙 초코베리는 검정색이지만 네. 다 익었을 때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붉은색의 레드 초코베리는 식용이 아니라 사실 조경용입니다. 그래서 이 블랙 초코베리 같은 경우도 11월 달까지도 달려 있습니다. 일부는 빠질 뿐이지만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포도 같은 경우도
다 익고 나서 그 아이스 와인을 만드는 재료로 쓰듯이 아로니아도 사실 그렇게 수확을 해도 별반 사실 뒤처지지 않는 아, 그러한 그렇군요. 품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로니아 열매의 특성상 이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축복받은 건데, 예, 이게 수확 기간이 길게 되니까 일시 수확이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완숙되는 대로 충분히 익은 대로 붉은기가 빠진 상태일 때 그 인력에 맞게 차근차근 따셔도 된다는 얘기죠. 예, 아, 서두르지 말란 얘기네요. 그러면 교수님도 지금 이제 수확 시작하셨죠?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저는 사실 학교 개학이 8월 말이라서 네. 개학에 맞춰서 사실 제가 이번 그 일정이 도저히 짬이 나오질 않아서 예. 지금 수학할 뿐이지 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9월 중순 해마다 그 정도 돼서 사실 수학을 했었어요. 올해는 제가 9월 달에 도저히 일정이 나오질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수학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삼농장은 수학을 지난 토요일 날 했고요. 네. 그 지금도 이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지금 이쪽 일농장도 수확을 할 예정인데 사실 마음 같으면 지금도 지금이 아니라 9월 달에 사실 수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수제 이 나무들에게도 사실 죄송한 거예요. 자기들이 달아준 이 열매를 제대로 숙성도 돼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가 수확을 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미안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 고객들에게도 사실은 제가 해마다 이거보다는 더 많이 익어서 열매가 여기도 일부 보시면 지금도 약간 이렇게 쪼그러진 열매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열매들이 거의 과반수가 왔었을 때 해마다 수확을 해 왔었어요. 네. 근데 지금도 이 아랫부분에 보시면 일부는 떨어져 있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떨어졌네요. 이런 것들은 노린재 피해 입은 것들, 과가 정상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도 저는 수확량을 포기를 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품질로.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는 열매들만 수확을 해야지 된다고 보는 네. 입장이거든요. 그 나무로 봤을 때 조금 일찍 익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수확품도 그렇고요, 그죠? 이게 인력이니까 충분히 익었을 때를 따야지 일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9월에 가야 그게 나온다. 8월 말, 9월 이렇게 넘어서야 된다는 네네. 겁니다. 너무 8월 중순에 이렇게 따는 거는 너무 이게 또 익는 과정이 날씨에 햇볕의 영향도 많이 받겠죠? 많이 봤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올해가처럼 비가 많이 오고 해가 뜨는 날이 별로 없을 것 같으면 수확 시기를 더 늦추는 게 더 맞는 늦춰야 거예요. 되겠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도 농장마다 편차가 심하고요. 지역마다 편차가 심합니다. 저희 이 일농장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해가 뜨면 해가 질 때까지 6시 반, 지금 6시 반, 7시 될 때까지 해가 내리는 곳입니다. 채광 좋고 통풍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밭은 사실 축복받은 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만 이런 밭이 아니라면 채광이 정상적으로 들지 않는 밭들은 더 늦게 수확을 하셔야 됩니다. 핸드폰 안에 사진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의가 들어오면 그 이미지만 무조건 날려드립니다. 이 정도 됐을 때 수확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색깔. 기본적으로는 뭐 손쉽게 보자면 붉은기가 없어야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죠? 특히 바깥으로 봤을 때는 다크블랙이지만 열매를 수박과 같이 잘랐을 때 네. 그 속이 빨갛게 수박이 익은 상태고요. 거기 안에 씨앗이 우리 아로니아는 씨앗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네. 별 모양으로. 근데 그 씨앗이 고등색으로 착색이 됐을 때 수확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속이 거죠. 빨갛고 씨앗이 고동색. 그래야지만이 왜그 씨앗이 발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어릴 때 수박을 먹고 어머니, 아버님 일을 하시는 밭에 가서 일을 도우면서 볼일을 잠시 봤었을 때그 수박 씨앗이 사실은 더 자라서 발화가 돼서 자라서 수박을 가을에 조망만한 수박을 따먹고 참외를 따먹듯이 우리 아로니아도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익지도 않은 씨앗을 그렇게 하게 되면 전혀 실색 묘목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교수님은 그뭐 호텔 관광객이시도 하지만 아로니아 자체를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뭐 전문가 수준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조기 수확했을 때와 완숙되었을 때그 아까 얘기했듯이 품질을 올려간다는 게 주요
아로니아의 핵심 성분들, 안토시안을 포함한 예, 기능성 예. 성분들이 최고로 올라갔을 때라는 예, 예. 거잖아요. 예, 예. 조기 수확과 그게 얼마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편차로 보면 거의 한 30% 정도가 편차가 있습니다. 아유, 엄청난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블랙 초크베리 같은 경우도 익는 시기가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글들을 예전에 계속 올리고 했던 이유가 왜 제대로 익지 않은 과일을 따서 소비했던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의 효능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도 일부 이야기가 외국에서 수입된 폴란드산은 효능이 좋고 네. 국내산은 그것에 따르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 전혀 그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 그 토대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분명히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시사점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익는 것은 익는 것을 판단하는 그런 지수들을 저희가 요인들을 사실 다양하게 고민을 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익었을 것이라고 판단될 때 수확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일반적으로 내 편의에 의해서 수확을 한다는 그런 게 가장 안타깝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다른 과일 작물과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뭐 사과나 복숭아, 배 같이 큰 과일, 예. 큰 과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걸 좀 이렇게 쉽게 보잖아요. 구별할 수도 있고. 근데 예, 예. 아로니아는 이제 작은 알이 워낙 많이 예, 예. 달리다 보니까 그런 예. 거를 이제 판단, 수확 시기를 판단하거나 또 선별 수확이라는 게 사실 손이 예, 엄청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충분히 그 퍼센티지라든지 농가가 확인할 때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 제가 수확 적기를 저희가 판단할 때 개화되고 나서 보통 저희가 수정이 되고 나서 보통 100일 날짜를 가지고 이야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이야기들이고요. 네. 각 농장마다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열매를 봤었을 때 말씀드렸던 다크 블랙 수준으로 왔다든가 그 다음에 열매를 수박과 같이 잘랐을 때 속에 있는 씨앗이 네. 거의 고동색으로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이 씨앗이 땅에 심었을 때 발화가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수확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확량을 욕심낼 게 아니라 이것이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수확을 시작해. 그래서 제가 80% 정도가 전반적으로 밭에 와 봤었을 때 아, 익었구나 하면 그때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게 예. 어떤 게 완숙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게 농장 전체 한 80% 정도로 봤을 예, 때는 예. 이렇게 일시수확, 나무별 일시수확 들어가도 된다? 예, 지장이 아. 없다. 아.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예.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과일 같은 경우 예, 예. 좀 빨리 따서도 예. 후숙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후숙 단계가 예.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맨에 아로니아는 수확을 해서 저장고에 들어가는 순간 그 상태로 거의 정지 상태입니다. 아, 특이하네요. 예, 변화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과정들이 그런데 지금도 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 계십니다. 아로니아는 떫어서 못 먹는다 이러니까 이것을 수확을 해서 냉동실에 집어넣으면 떫은 맛을 우리가 미각적으로 느끼질 못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동실에 집어넣으면 된다 하면서 수확을 하는 분들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아로니아를 먹었던 분들은 효능을 사실 느끼질 전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아쉽다는 거죠. 지금 거의 20분 가까이 계속 그 수확, 적정 수확 시기가 우리 아로니아 전체 농가들에게 중요하다라고 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좀 이해를 한 것이 따고 나서도 이게 물러지지 않고 예, 예. 후숙도 안 되는 거인 것처럼 예. 아까 앞전에서 예. 나무 상태에서도 예. 이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물러지지 않으니까 예, 예. 충분히 익었을 때 그게 포인트잖아요. 예, 예. 빨리 딸 필요가 예, 없다. 예, 선별 수확할 필요도 없고 예, 예. 기다렸다가 예, 8월 말에서 예, 9월에 예. 예, 이렇게 따는 게 맞다 이 얘기시네요. 그래서 예, 일시 수확 쭉 들어가주면 예, 되는 예, 거네요. 예, 예, 예. 아.